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거당 김중혁입니다. 어디 기거하시느라고. 영화당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독거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사실 HR 기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아, 그런가? 마치 아니라는 듯이 의문스럽게. 아, 그러고 보니 에일리언의 이 이미지를 디렉팅 하신 분이 HR 기거시군요. 네, 저 그렇습니다. 같은 당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같은 당 소속인데 당원도 네. 모르고.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에일리언 시리즈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을 좀 약간 독특하게 잡아봤어요. 에일리언 시리즈의 최고작은 그래서 처음으로 물음표를 붙여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제가 바로 답하면 되잖아요. 아, 이거 맨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시리즈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일리언 시리즈는 현재까지 정규 시리즈는 모두 4편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70년대 말에 나왔던 리들리 스콧의 시리즈가 있고요. 두 번째 작품이 에일리언2로 국내에서 개봉되었던 제임스 카메론의 작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90년대 초반으로 넘어와서 데이비드 핀처의 영화 에일리언3가 있었고 네. 그리고 90년대 말에 네 번째로 장피에르 주네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감독들이 다 쟁쟁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 시리즈가 참 놀라운 것이 이 네 감독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엄청난 감독들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네 시리즈가 사람에 따라 약간 편차는 다르지만 다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편 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사람들이 굉장한 다 거장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다 신인급이었다는 거예요. 네 명 다. 그런 면에서 장피에르 주네는 약간 조금 더 명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좋은 신인급 감독들을 제대로 픽업해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시리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쨌건 이 에일리언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이 5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5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었던 닐 블롬캠프의 프로젝트가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는 네.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신의 SNS에다가 극히 희박해졌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반개 시리즈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프로메테우스. 네. 약간 프리퀄의 성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프리퀄도 아닌.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어져 있는 작품이 이번에 최근에 개봉하게 된 에일리언 커버넌트라는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계를 만들었던 리들리 스콧이 자신이야말로 에일리언의 어떤 선구자다 이런 역할을 그런 이야기를 이 다른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오늘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못 보셨어요? 네, 아직 늘 그렇게 일찍 보고 오셔가지고 저를 약올리시더니 드디어 아니 못 보셨군요. 푹 들어오네요. 네. 네. 네,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아직 전혀 공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고 할 수밖에 없다. 네. 오늘은 이 에일리언 시리즈의 그 정통 시리즈 네 편 중에서 과연 최고작은 누구냐 이게 또 많은 그 관객들에 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1편이 났냐 2편이 났냐 대부 1가 1이 났냐 2가 났냐 이런 것처럼 네. 영원한 싸움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스포일러를 이미 말해버린 것 같아요. 뒤에 있는 포스터로. 네. 일단 3, 4는 제외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 4는 네. 다음 회에 하나요? 아니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아니죠. 이것은 저의 의견은 아니고 지극히 이동진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밝히고요. 네, 그러니까 예심은 제가 했습니다. 네. 이제 본심은 우리 둘이서 해야 되게 되는데 예심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3편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이 1편, 동의하시죠? 2편 중에 하나가 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에일리언 시리즈 최고작으로 꼽는 게 두 편입니다. 리들리 스콧이 만들었던 1편, 그다음에 제임스 카메론이 네. 만들었던 2편. 이 둘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오늘 이 두 편의 영화들을 비교해가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끝에 가서 둘 중에 과연 어느 영화가 더 최고작이라고 생각하는지. 둘 다 약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감독들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편은 어떤 공포 영화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또 한 편은 할리우드 액션 같은 맞아요. 거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스타일 중에 어떤 게
에일리언과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각각의 두 감독이 워낙 지금 걸출한 감독이잖아요. 벌써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근데 이 두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비교해보면 이 두 작품의 영향력이 스스로의 그 작품 세계에서 굉장히 큽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에일리언 1편을 만들었던 리들리 스콧은 이후에 만들게 되는 블레이드 러너랑 사실은 굉장히 만드는 방식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일리언 2는 제임스 카메론이 그 이후에 만들게 되는 터미네이터 2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도 각 작품의 작품 세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시리즈는 앨런 리플리라는 어떻게 보면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전사 캐릭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는 이번에 리플리를 다시 보는데 최근에 매드맥스에 나왔던 퓨리오사 같은 느낌이 시고니 이브한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원형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여전사의 원형, 역대 가장 강력한 여전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리즈로 나오고 시고니 위보 자체가 그 여성 배우로서 굉장히 강인한 여성 캐릭터들을 계속 연기해 왔어요. 그 이후에도 그 어떤 뭐 역시 원형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러면 1편과 2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이 다르고 또 왜 훌륭한 역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분석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1분 브리핑 하셔야죠. 네. 오늘은 또 한국 영화상, 영화 역사상 수많은 카피들이 있었는데 이 에일리언의 한국 포스터 카피도 재밌는 게 꽤 많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외국 영화의 카피와 한국 영화의 카피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네, 갈수록 질보다 양인 것 같아요. 일단 양으로 압도를 하시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카피다 보니까 글의 분량이 좀 많아졌고요. 우선 제목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에일리언 1, 2, 3, 4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제는 약간 다르죠. 에일리언, 에일리언즈, 에일리언 3제곱, 에일리언 리스트랙션 이렇게 1, 2, 3, 4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1편에는 역대급 카피죠.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카피 중에 하나인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카피인데 한국 영화에서는 이 한국에서는 에일리언즈가 먼저 개봉이 되고 에일리언이 나중에 개봉이 되는 바람에 이 영화를 보지 않고 2를 논하지 마라라는 이상한 카피가 탄생이 됐습니다. 오리지널이 속편에 엎혀가는 그렇죠. 그런 카피였군요. 하지만 흥행은 2보다는 1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대중성은 에일리언 2가 훨씬 더 크니까요. 네. 에일리언즈가 즉 2편이 개봉됐을 때는 우주에서는 혼자서 못 가는 곳이 있다라고 약간 로맨틱한 느낌도 약간 나면서 무섭진 않은 그런 느낌의 카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일리언 3는 3배씩의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카피는 굉장히 요약을 잘했습니다. 네. 혹시나 에일리언을 못 보신 사람이 있을까 봐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이야기들이 영화에서 나왔는지를 요약해주는 굉장히 일목요연한 카피가 탄생을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의 뭐 줄거리 요약이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줄거리 요약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에일리언 4편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두렵다. 참고로 이런 카피들에는 느낌표가 꼭 두 개씩 있어야 됩니다. 아, 두 개. 그러네요. 꼭 두 개씩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외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인류 기원의 충격적 비밀이 밝혀진다라는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두 개의 카피가. 그리고 참고로 에일리언과 프레데터라는 또 약간 희귀한 작품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작품에는 카피가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카피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재밌네요. 카피의 또 어떤 약간 스타일의 변천사 이런 걸 보는 느낌도 있고 이 당시에 또 클라이막스 이렇게 썼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은 여기엔 또 약간 한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순화를 했는데 감독님이 아마 옛날 포스터 다 찾아가지고 여기 깔아주셨을 거예요. 힘드신 감독님.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외국 카피랑 한국 카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겠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교육적인 그런 일본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에일리언 1편입니다. 당시에는 뭐 속편에 관한 명확한 기획이 없었기 때문에 에일리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었던 작품이죠. 말 그대로 오리지널이고요. 네. 여기에는 아까 제가 기거당 했지만 HR 기거의 공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
프로덕트 디자인을 한 사람이 H.R. 기거였고 이 시나리오를 썼던 댄 오베넌과 H.R. 기거 이 두 사람이 에일리언 시리즈를 탄생시킨 두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R. 기거는 뭐 오스트리아의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을 가진 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말씀드릴 때 일단 장르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1, 2, 3, 4편이 감독이 개성을 다 그대로 집어넣은 약간의 변종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1편에서 리들리 스콧의 이 장르는 물론 당연히 SF지만 SF에 약간 호러를 접목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영화 시작하고 한참 동안 에일리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에일리언이 등장하는지 타이밍이 중요한 영화가 바로 호러 영화였던 전통 같은 것인데 그렇죠.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시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영화를 완전히 시대적인 맥락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 영화가 나온 게 1979년도예요. 네. 1979년도는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대중적인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해서 정말로 대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일리언 1편은 얼핏 봐서 잘 떠오르지 않는 두 편의 영화의 어떤 그 상관관계 속에서 사실은 기획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타워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시대를 만들었던 2년 전에 스타워즈가 나왔는데 스타워즈가 나와서 갑자기 SF 장르가 가장 핫한 장르가 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인 그런 장르가 됐었죠. 원래 그 이전에는 SF 장르가 약간 B급 장르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타워즈의 SF 열풍의 한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하나는 또 비슷한 시기에 78년도에 바로 전년도에 나온 영화가 뭔가 하면 소위 슬래셔 무비의 원조라고 하는 할로윈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공포 영화를 해서 칼을 들고 설치는 어떤 그 연쇄살인마에 관한 얘기인데 그럴 때 그 장르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살인마를 피해서 벽 속에 옷 사이에 있는 옷장 속에 숨어서 이렇게 숨을 참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이제 트레이드마크처럼 됐는데 에일리언 1편에 사실상 거의 같은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 영화가 공포영화라고 했을 때 그런 할로윈적인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SF라고 했을 때 스타워적인 분위기 어떤 것을 창조해서 만든 영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인데 근데 이런 두 영화를 끌고 왔는데 반대로 이 두 영화의 전통적인 어떤 장르의 방식을 뒤집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인 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스타워즈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작품들이 스타워즈가 우주에서 전쟁을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막 비관적이고 슬프고 처절하고 이런 느낌이 덜하잖아요. 그래요. 뭔가 이렇게 우주에서 펼쳐지는 한바탕의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맨틱한 느낌도 있고 활극 느낌도 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타워즈 그 이후에 나오는 뭐 미지와의 조우, E.T.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영화인데 이 에일리언은 그런 우주를 정반대로 비틀어서 가장 참혹한 공간으로 호러 영화적인 관습 속으로 비틀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대로 할로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로윈도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런 슬래셔 무비의 여주인공은 살인마랑 1대1로 대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래서 흔히 스크림 퀸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사실은 스크림 퀸처럼 보이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리플리 말고 네. 램버트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하고 비명도 지르고 이런 어떤 램버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에일리언 1은 주인공이 램버트가 아니라 리플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공포영화적인 방식을 끌어들여와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일반적인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주 강인한 여전사 같은 캐릭터를 끌어들여왔다라는 측면에서 기본 역시 관습을 갖고 왔지만 비틀었다. 그러니까 두 장르를 둘 다 비틀어서 굉장히 독창적인 창조물을 만들어낸 거죠. 전 이 영화 보면서 이 제목이 에일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인데 결국 에일리언이 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에일리언의 초반부에 보면 그 외부의 사람들 새로운 생명체를 함내에 들여보내느냐 마느냐에 대한 윤리적인 맞아요. 판단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결국 에일리언 시리즈는 그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탐구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외부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네.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여보낼 것인가의 주제일 텐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보면서 들더라고요. 네, 1편은 진짜 걸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우리가 이제 에일리언 1편이 워낙 대단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3, 40년 세월을 거슬러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보면 약간 기대랑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많은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나에서 담배를 피더라고.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면 생화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을 한가운데로 초긴장해서 가는데 다들 반팔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약간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시대적인 맥락이 있을 네. 것이고
이 영화에서 일단 에일리언 디자인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유명한 크리처 디자인이죠. 사실 이게 에일리언 디자인 워낙 많은 시리즈를 봤던 사람들은 실망스러울 것 같은 게 몇 번 안 나와요. 1편에서는. 왜냐하면 1편에서는 호러가 중심이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대단한데 그때 그 크리에이처를 본 사람들은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SF 영화들이 돈을 조금 들여서 만드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외계인이 나와봤자 사람이 탈바가지 쓰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보여줘서 당대에 주었던 그 시각적인 충격이 엄청났고 또 이 에일리언 디자인이 묘하게 공포스럽고 흉측스러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묘하게 섹슈얼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 네. 사실은 이 팬들 사이에서도 이 에일리언 디자인의 어떤 성기 모양을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게 뭐 해석이 되고 있죠. 사실인 것 같네요. 네. 에일리언의 머리 모양을 보면 남자 성기 비슷한 느낌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에일리언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페이스허거라고 해서 얼굴에 붙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굉장히 유명한데 그 페이스허거가 떼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 반대의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인 그런 기관을 영화 속에서 크리처 디자인 속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봤을 때 페이스 허거라는 그 이제 명칭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걸 보는데 정말 그게 저는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무섭죠. 왜냐하면 손가락 같기도 하잖아요. 손바닥 같기도 한 어떤 물체가 내 얼굴을 뒤덮고 숨을 못 쉬게 하고 혈액 혹은 영양분을 나한테 뺏어간다는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에일리언 1편의 가장 그 흥미롭고도 탁월했던 아이디어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에일리언이 인간의 몸 속에 알을 낳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허거가 얼굴에 붙으면 입을 통해서 아마도 산란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태아처럼 그렇죠. 됐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국 네. 나오게 되는 건데 한 식사 장면에서 그 악권이죠. 악권. 그 장면은 정말 충격, 다시 봐도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어떤 그 관련된 그런 그 에피소드 이런 걸 본 거에 따르면 현장에서 이것을 할 때 리허설을 따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이 나머지 배우들은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연출될지 잘 몰랐대요. 그래서 그 장면은 이제 존 허튼은 물론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장면을 찍을 때 그 옆에 있던 배우들이 실제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담겨 있는 배우들의 리액션이 실제로 놀란 모습이다 이런 또 후문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 보면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 디자인하는 대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리들리 스콧이. 그래서 네. 이 영화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데 하나는 뭔가 하면 영화가 한번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안 보여요, 일단. 그렇죠. 우주인들이 안 보는 상황에서 그 노스트로모호의 안으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동면 상태, 그러니까 초수면 상태에 있는데 그런 인간 없이도 잘 돌아가는 우주선내를 막 유려한 카메라각으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그 차가운 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적이고 인간 필요 없잖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기계가 인간을 깨우면서 시작하잖아요. 캡슐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나오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초반,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굉장히 차갑죠. 네. 그리고 따뜻한 동료회 같은 걸 거의 묘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기계의 차가운 질감이 한쪽 끝에 있고 반면에는 체액을 질질 흘리는 입속에 또 다른 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에일리언의 흉측한 유기체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무기체로서 굉장히 차가운 금속성의 우주선의 세계가 있고 한쪽에는 굉장히 징그럽고 질질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에일리언의 세계가 있는데 이 양자 사이에서 그 주인공인 리플리가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는 네. 그런 이중의 공포를 시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은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인간을 묘사하고 싶을 때 차가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동료애를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으로서의 휴먼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나옵니다. 백인, 흑인, 뭐 여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종으로서 이루어진 군락으로 묘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에일리언과 인간이라는 종의 대결로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료애 같은 걸
없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영화가 사실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들은 굉장히 비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시거니 위버가 슈퍼스타지만 그 당시로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배우였고,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안 유명했는데, 그래도 대중적으로 제일 유명한 배우가 누구였냐? 당시에는 존 허트였습니다. 근데 영화를 가만 보시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우주선에 이렇게 둥근 형태로 캡슐해서 초수면 상태에 있다가 이것이 동시에 열리게 되죠. 근데 거기서 한 명만 일어나거든요, 초반에. 누군가 하면 존 허트입니다. 존 허트가 딱 일어나가지고 잠에서 깨어나고 제일 먼저 그만을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이 아, 주인공은 존 허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에일리언을 제일 먼저 만나는 것도 극 중에서 존 허트가 만나게 되고, 근데 이 존 허트가 연기한 케인이 주인공인 줄 알고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리플리를 연기하는 시거니 위버는 초반 20분간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작은 캐릭터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건 존 허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시거니 위버는 잘 보이지도 않는 조역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한 50분쯤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리는 식사 장면에서 어떤 엄청난 일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고 전면적으로 그 이전에 점점 부상했던 리플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약간 사이코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몇 주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복습하시면 될 것 같네요. 50몇 회죠? 네.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도 관객의 어떤 기대 심리를 연장시켰다 그것을 배반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플롯을 풀어가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스토리 작업을 갖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리플리가 후반부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이 구조도 흥미롭지만, 과학 장교인 이 사람이 후반부에 어떤 반전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한 번 이야기가 주제가 확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초반부에 아주 단순해 보였던 스토리가 후반부에 갈수록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는 측면에서 뛰어난 스토리텔링의 하나의 예가 아닌가. 에일리언 1편이 또 특히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얘기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우주 괴담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무궁무진한 어떤 이야기거리 혹은 무궁무진한 논쟁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텍스트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의 초반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인간에 관해서 묘사되는 최초의 모습은 둥글게 이렇게 있는 그 각각의 캡슐 속에서 인간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잠에서 깨어서 나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사실상 아래에서 부화되는 장면처럼 그렇죠. 보인다는 거죠.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뒤에서 뒷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에일리언의 수많은 알들에서 에일리언들이 깨어나는 장면인데, 거기서도 에일리언 아래서 에일리언은 하나만 깨어나거든요. 영화의 맨 앞부분의 첫 장면에서도 그 동면 중인 사람 중에서도 한 명만, 존 허트만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이걸 동질화시켜서 이 이야기를 만약에 에일리언 시점에서 본다거나 이 이야기 전체를 어떤 하나의 은유로 본다거나 하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종과 에일리언이라는 종을 서로 겹쳐놓으면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박혁거세죠? 난생설화가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죠. 신라시대하고 관련이 있는 거구나. 네. 네. 박혁거세 이야기와 에일리언이 딱 맞는 네. 그런 어떤 이야기의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럼 이탈은 뭐 김알진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사실 이 영화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SF영화로도 걸작의 대접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연구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론가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는 젠더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일단 보게 되면 이 영화의 이야기들이 당대의 어떤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 남성을 임신시키는 형태로 에일리언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은 임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페이서가 얼굴에 붙게 되고 벌려진 입을 통해서 알을 낳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부를 통해서 배에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출산 과정을 가장 극악무도하게 이미지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당대의 리플리 같은 여성, 강인한 여성에 대해서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과 공포를 영화적인 상황 속으로 바꿔서 만들었다라는 주류적인 비평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영화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대응하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과학 장교가 리플리에게 폭행을 가할 때 포르노 잡지 같은 그런 잡지를 맞아요. 리플리의 입에다가 쑤셔넣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맞아요. 장면 역시 성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장면으로 유명하죠. 굉장히 난폭한 장면이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거기에 조금 더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영화가 리플리 입장에서 본다면 강요된 모성에 반발하는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서 보면 수많은 장면들이 사실은 2편에서도 그런 의미가 약간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성의 어떤 그 신체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은 긴 통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곡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좁은 파이프관에서 움직인다거나 혹은 에일리언을 담고 있는 또 긴 유리관이 있다거나 캡슐 모양 자체가 그렇다거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길쭉하면서 둥글거나 사각진 아주 곳에서 벌어진 어떤 사투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각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극 중에서 리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일리언이 못 들어오도록 저항을 하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에일리언은 강제로 몸속으로 뚫고 들어오려는 것을 리플리는 그것을 막아내게 되는데 결국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또 이번에 사투를 벌인다는 겁니다. 뭐 이런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승무원들이 컴퓨터를 마더라고 불려요. 엄마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컴퓨터에 대한 리플리의 생각은 이 굉장히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생각을 그렇죠. 갖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슨 답이든 물어봐도 컴퓨터는 항상 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컴퓨터에 대한 어떤 저항감, 본능적인 어떤 밀쳐내는 감정 이런 것들이 리플리를 통해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화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에서 고양이를 제외하면은 리플리가 누군가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 전반적인 그 리플리의 어떤 상황은 강요된 모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여성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죠. 자 이번에 에일리언2입니다. 어렸을 때 영화 진짜 너무 턱을 진짜 이러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너무 어떤 이유로? 네?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어렸을 때였기도 하고요. 네. 네. 영화가 너무 재밌잖아요. 네, 일단 재밌죠. 네, 오락적인 측면으로 보면 1, 2, 3, 4편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에일리언1을 개봉하지 않고 2를 먼저 개봉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일단 근데, 네. 오락적인 측면에서는 1이 네. 충분히 효과를 만든 다음에 영화를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2는 다짜고짜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오락을 보여주겠다. 어쩌면 이게 제임스 카메론의 특징일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걸 약간 좀 다큐로 받아보면 79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외화 수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때는 쿼터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중요한 영화 중에 개봉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도 1편은 개봉했지만 2편, 3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개봉하지 2편은 아예 개봉을 못했고요. 네. 3편은 한참 뒤에 개봉을 했죠. 2P도 개봉이 한참 뒤에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쿼터 자체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아마 에일리언 1편은 개봉할 만한 그런 쿼터를 받을 만큼의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고요. 저희가 1편에서 공포영화 장르와 SF를 서로 이렇게 SF의 공포영화 장르를 착종시킨 결과가 1편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2편은 말하자면 액션 영화, 그중에서도 사실상 전쟁 영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베트남전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가 베트남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야욕을 드러내는 영화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 보게 되는 것은 전쟁 영화하고 영화 속에서 사실상 활약하는 핵심 인물들은 다 해병대잖아요, 미국. 그래서 그런 해병대들 출신들이고 이렇게 해서 전쟁 영화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런 화끈한 그런 스펙터클한 장면을 외계인을 상대로 해서 죄책감도 없잖아요. 상대가 외계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오락 영화였습니다. 당시에. 네. 네. 이 시작을 하면 군 부대의 모습 네. 그리고 네. 전우들끼리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 개개인들이 군인들이 어떤 식으로 활약을 하는지에 대한 묘사가 보일 것처럼 일단 시작을 하지만 에일리언과 싸우게 되면서 이들이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맞아요. 바뀌게 되는 장면. 네. 전 이 장면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설정 자체가 베트남전에서 미군들이 겪었던 네. 그런 심리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도 흥미롭고요. 근데 일단 이 전편과 이 후편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제임스 카메론을 속편의 제왕이라고 지금은 그 정도의 이름을 넘어서서 뭐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됐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신인급이었는데
이 영화, 뭐 그다음에 또 터미네이터 2, 네. 이런 등등의 영화의 엄청난 성공으로 인해서 속편의 제왕이라는 어떤 당시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투 전문이죠? 그렇죠. 투잡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근데 이 에일리언 2 영화를 보다 보면 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속편의 제왕이라는 말이 단순히 흥행을 잘 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속편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구나 다시금 감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네.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편의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그 주제가 확대될 수 있는 최고 오락적 장면을 잘 담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속편을 어떤 감독이 맡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맡게 되면 어떤 강박이 있게 되냐면 전편이 성공적일 경우에 뭔가 다른 나의 개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갖게 되는데 그런 개성을 사실은 강력하게 드러낸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얼핏 봐서는 1편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똑같죠. 네. 시거니 위버를 썼는데 시거니 위버는 이 7년 사이에 배우의 위상이 엄청나게 당시에 바뀐 거예요. 79년도 당시에는 아주 싼 배우였습니다. 그 개런티가. 근데 7년 사이에 막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영화가 엄청 터지면서 큰 가장 각광받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되니까 제작비가 너무 늘어나는 거죠. 시거니 위버를 안 써야 되는 상황인데 제임스 카메론이 자기가 연출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 시거니 위버를 데리고 오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시거니 위버를 데려왔다는 것 자체는 1편의 가장 강력한 모티브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계승의 측면이 있고 뭐 우주선의 디자인, 구체적인 우주선이나 에일리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배우의 캐스팅, 그다음에 주제적인 측면까지 사실상 그대로 갖고 오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7년이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편의 그 느낌을 그대로 이어서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 속편의 제왕이라고 말하는 건 그것만 했으면 제임스 카메론의 2편이 사실 지금까지 기억이 되지 않겠죠. 1편이 훨씬 더 유명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개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부분들은 바꾸는 겁니다. 일단 영화의 장르를 바꿨어요. 네. 앞에가 SF의 호러를 착종했다면 이번 경우에는 전쟁 영화를 집어넣고 더군다나 베트남전을 집어넣은 느낌이 있죠. 그다음에 이 캐릭터를 쓰는 방식도 보면 정말 굉장하다고 느낀 게 이번에 보면서 그것이 뭔가 하면 비숍이라는 캐릭터를 쓰는 거예요. 앞편에 1편에 비숍에 해당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죠. 거기서는 애쉬라는 캐릭터인데 과학장교였던? 그렇습니다. 과학장교였던 2편에는 비숍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캐릭터는 사실상 맞대응하는 캐릭터입니다. 뭐 스포일러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초반에 비숍을 보는 순간 1편의 애쉬의 그 느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아, 이 캐릭터를 이 캐릭터 연장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서 애쉬가 어떻게 했냐면 에일리언을 해부한 과학장교였거든요. 네. 근데 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동일한 그런 캐릭터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도 에일리언을 해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관객은 뭘 기대하냐면 아, 비숍이 1편의 애쉬 같은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중반까지는 그렇게 의심스럽지만 후반이 가면 전반대의 역할로 비숍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이어가는 척하다가 뒤에서 그것을 배반하면서 이야기상에 굉장히 흥미로운 신선한 무엇을 준다. 이런 뭐 그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에일리언 2에서 사실상 이후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굉장히 많이 차용이 되기도 하고 제임스 카메론이 가장 잘하기도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중 클라이맥스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영화가 오락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쭉 가서 클라이맥스까지 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제임스 카메론 영화는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만들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클라이맥스에서 엄청난 액션 장면이 있게 되고 이제 귀환해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에서 또 다른 클라이맥스가 기다려서 마지막엔 1대1 대결을 벌이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1편과 관련해서 좀 약간 심각하게 이 영화를 본다면 제가 제일 흥미롭게 느꼈던 것은 사실상 1편과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계승했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편이란 건 아까 제 독법에 따르면 제가 보는 느낌에 따르면 1편이란 건 강요된 모성에 대해서 저항하는 영화거든요. 네. 근데 2편은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성에 대한 신화를 계승하는 영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인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편을 보시게 되면 애초에 시작에서 주인공이 우주에서 57년 동안 그 동면 상태에 초숙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기 딸은 지구에서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스텔라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11살 때 헤어진 딸을 자기가 그 이후에 보지 못했다는 굉장히 절절한 모성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랑 아주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그 페어 속에서 구조하게 되죠. 걔가 이제 뉴트라는 아이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혼자가 된 여자가 가족을 잃은 여자가 다시 가족을 구성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뉴트는 사실상 영화 속에서 보면 딸처럼 보이게 되고 끝까지 그녀를 보호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에일리언이 공격하려고 할 때 오히려 손을 이렇게 해서 대신 자기를 공격하라고 희생하게 되는 그런 절절한 모성을 보여주죠. 또 하나는 남성 캐릭터도 중요한데 힉스라는 캐릭터라는데 네. 1편에는 이런 캐릭터가 없어요. 1편에는 상대적으로 리플리를 제외하면 중요 캐릭터들이 없고 그 남성 캐릭터들이 뭔가 의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근데 2편에서의 이 힉스라는 캐릭터, 마이클 빈이 연기한 캐릭터는 사실상 굉장히 로맨틱한 남성 상대인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약간 프로포즈 같은 상황이 있는데 일부러 이건 프로포즈가 아니야 라고 농담처럼 말함으로써 프로포즈적인 위대함을 일부러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기 있고 희생정신 있고 그녀를 믿어주는 남성의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편인 힉스의 발견 혹은 딸인 그 뉴트의 발견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하나의 가족의 탄생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모성을 다루는 이 영화의 전통적인 방식은 1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기존의 모성의 방식에 저항하고 거기에 강요된 모성에 대해서 뒤집는 그런 1편의 전복적인 방식하고는 사실은 정반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영화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비슷한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에일리언이라는 그 개체를 묘사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1편에서의 에일리언이라는 그 어떤 존재는 아주 차갑고 뭔가 새로운 숙주를 향해 달려드는 동물적인 모습으로 그렇죠. 네. 강조됐다면 2편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후반부 어떤 장면을 보면 인간의 모성 혹은 부성에 비견될 만한 굉장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묘사되는 어떤 장면들 때문에라도 이 영화의 주제가 1편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2편에서의 그 상대는 심지어는 강력한 모성으로 상징되는 에일리언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그 장면은 정말 네. 그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장면인데다가 네. 그 바라보는 서로 리플리와 거대 에일리언이 마주보고 있는 그 장면은 뭐 굉장한 상징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두 엄마의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영화 자체가 굉장히 이 액션이 재밌어서 네. 예를 들면 에일리언을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찍어 누른 채 머리에다가 더군다나 이 SF 상황에서 권총을 쏴서 제압하는 거, 바스켓 장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문이 닫히는데 상대가 막 들어오려고 하고 그 사이에서 공포스러운 상황 이런 건 영화에서 수백 번 수천 그렇죠. 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만큼 그것을 잘 묘사한 영화들도 드물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화에서 엘리베이터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이 영화가 저는 거의 원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살떨리는 탈출의 과정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렇게 약간 좀 영화 이야기 함의를 깊게 파고 들어가서 봐도 흥미롭고 네. 그냥 이 영화 자체를 봐도 아주 재밌는 그런 오락 영화의 거의 뭐 최고봉 중에 하나인 작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죠.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더군다나 주제를 에일리언 시리즈의 최고작은이라고 했으니까 고르셔야 되는데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허망하게 4편 이러면 곤란하지만 아니,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제일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죠. 우리 둘 중에 누가 이기든지 미래는 없습니다. 밀회는 없습니다. 네. 따로 안 만납니다. 최고의 영화는 네. 1편일 것 같고요. 네. 1편의 그 어마무시한 어떤 상징과 어마어마한 공포의 효과 그리고 에일리언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효과 이런 걸 생각하면 뭐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의 장면은 에일리언 2의 후반부 액션 장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리플리의 어떤 표정, 그리고 무기를 장착할 때 어떤 결연한 어떤 손동작, 마음가짐. 그때부터 이어지는 한 몇십 분 동안의 액션 장면이 저는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뭐 굉장한 장면이죠.
하나라도 달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최고작은 에일리언 1편. 네. 이 영화는 의심할 바 없는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최고의 장면도 저는 1편에서 고르고 싶은데 조너트의 몸에서 에일리언이 튀어나오는 장면에 그 충격을 잊을 수 그건 너무 반칙인 것 같아. 왜 반칙이에요? 그건 너무 중요한 장면이니까. 아니 오히려 남들이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딴 거 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장면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어떤 진심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역시 원칙주의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일리언 시리즈 에일리언 커버넌트라는 어떤 반개 시리즈 네. 작품의 개봉을 전후해서 특별하게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최고작은 이란 편이었고요. 이 두 편의 영화는 BTV에서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